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인모드 레이저 리프팅을 여기 턱에다가 받은 지 벌써 2주가 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봤어요.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뒤에다 아예 이렇게 꽂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실물로 봤을 때보다 영상으로 찍으면 엄청 얼굴형이 더 이렇게 윤곽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레이저 리프팅을 받고 왔습니다. 약간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 이렇게 얼굴형이라든지 여기 있는 그 살들이 쳐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살짝 개선해주기 위해서 살면서 처음으로 레이저 리프팅을 해봤는데 원래는 제가 슈링크라는 레이저 리프팅을 받고 싶었는데 저같이 이렇게 턱살이 많은 사람한테는 인모드라는 레이저 리프팅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인모드 레이저 리프팅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 인모드를 받으러 가는 브이로그와 받은 당일, 3일차, 일주일차, 2주차까지 이렇게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저는 유튜브에서 알아본 어플에서 미리 결제를 하고 갔어요. 여기 인모드를 검색을 해보려니까 인모드가 검색 1위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 다양한 병원들이 있어서 병원 정보랑 그다음에 병원 위치, 그다음에 후기들을 좀 참고를 해서 병원을 선택했어요. 되게 다양한 병원들을 봤는데 제가 선택했던 병원은 원장쌤이 직접 해주시는 곳이랑 그 다음에 원장쌤이 직접 답변을 달아주는 곳이 조금 마음에 들어서 거기로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선택을 하면 바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서 결제를 했고 결제하는 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결제가 완료가 됐고 이게 그냥 결제를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결제를 한 후에 전화를 직접 해서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다름이 아니라 혹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촬영을 해도 괜찮을까 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그냥 약간 브이로그처럼 촬영하고 그랬는데 뭐 병원 이름 이런 건 안 나오고 그냥 하는 종양 같은 거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따 뵐게요. 네. 지금 5급 5급에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인모드가 좀 특이한 게 있다면 부항 뜨는 것처럼 흡착판이 이제 살을 대고 빨아들인 상태에서 에너지가 나가요. 그래서 뜨끈뜨끈한 열 에너지도 나오고 마지막에 전기 에너지가 빵 이러면서 한 샷이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피부 얇 두께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어디를 해야 할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이제 인모드가 제일 잘하는 게 그 볼살 그리고 이중턱 언제나 제일 잘해요.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가 제일 많이 몰리고요. 그 요즘의 추세는 볼펜을 좀 안 만들려고 노력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볼라인은 살이 많이 없으셔서 거기는 떼고 시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제가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아래쪽 시술을 모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리고 여기 그 얼굴 끝부이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얼굴이 좀 작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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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두리 부분 다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클렌징 완료. 오징어 같은 냄새? 그런 냄새가 나요. 대기 중이에요. 아플까요? 살짝 꼬시는 느낌이실 거예요. 원장님이 해드리는 거는 약간 얼굴 지방 제거하시는 거여가지고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구나. 그 토닝이랑 비교하면은 어떤 게 더 좋아요? 다르지 않을까요? 약간 음악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프지 않으세요? 기다리시고. 아 아니에요, 제가 늦어가지고 걱정했어요. 너무 못해드리는 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늦어가지고 잘 못해드리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실제로 초반보다 하시면서 달궈지는 느낌이 있어서요 더 좀 불편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대봐주시기. 멍은 많이 안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요. 뜨거우실 수는 있으니까 하시다가 너무 뜨거우시면 바로 말씀 주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아픈가요? 아픈 건 아니고 고주파로 들어가시는 거여가지고 살짝 따뜻한 느낌? 이렇게 들어가실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다가 뜨거우시면은 피하지 마시고 말씀해주세요. 완전 따뜻해서 좋아요. 뜨겁진 않으세요? 네. 이제 세워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멍이 든 거는 이제 이런 데랑 이런 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집에 돌아왔거든요? 집에 돌아오고 보니까 여기 이쪽에 멍이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도 이쪽에 멍이 들어가있어요. 아까 계속 마스크를 쓰면서 왔더니 여기가 좀 따갑더라고요. 이쪽 닿는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따갑지 했더니 멍이 들어있어요. 이걸 하고 난 다음에는 꼭 수분을 잘 채워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피부과에서 이 마스크팩을 줘가지고 저거 마스크팩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이제 슬 자려고요. 안녕. 이렇게 뒤에다 아예 이렇게 꽂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얼마나 변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때 입었었던 이 옷을 같이 입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옷을 입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좀 달라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머리도 아예 다 깠는데도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후 비교를 다시 한번 제대로 머리를 이렇게 묶고 해볼게요. 이런 느낌인데 지금 보면 여기가 턱이 생겼어요. 제가 원래 무턱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무턱인지 몰랐는데 무턱이라고 하더라고요. 무턱인데 여기가 이게 턱이 없었는데 좀 여기 턱이 살짝 들어갔어요. 뭐 맞출 거 없나? 아, 요 검은색. 요 검은색 이렇게 보자면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렇게 약간 살짝 뾰족해졌어요. 그리고 제일 신기했던 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가 원래 경계선이 없었거든요. 목과 여기 턱에 경계선이 없었는데 여기 경계선이 생겼어요. 아 나도 턱이란 게 있었구나 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도 딱 보이시죠? 여기가 턱이 생겼어요. 턱이 생겼어요. 약간 여기가 많이 알쌍해졌고 여기가 많이 알쌍해졌어요.
한 3kg에서 4kg 정도 뺐을 때 이 정도 얼굴형으로 변했었거든요. 지금 딱 살이 한 3kg에 4kg 정도 빠진 느낌이에요. 주의사항 같은 거는 이제 멍이 이렇게 든다는 거랑 주의사항이 약간 수분을 많이 채워줘야 한다는 점이 있었고 꼭 자외선 차단제를 무조건 발라야 한다는 점이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주기를 한 6개월에 한 번씩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나이가 이제는 조금 탄력에 신경을 써야 되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잇모드 리프팅을 한 2주 후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경험한 바를 토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Q&A 같은 게 많다면 다음에는 아예 그냥 Q&A 영상을 새로 준비를 해볼게요. 그럼 안녕!